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크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 그 깜장 교복.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은 이 책. 별자리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부제는 왕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는가 이고요. 지은이는 김은주 작가님이시고, 시대창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됐고요. 이 책은 비교적 최근 신작입니다. 4월 23일 날 출간됐다고 하네요. 한 달이 채안 됐네요. 우선 이 책을 쓰신 김은주 작가님에 대해서 좀 보자면, 태양별자리, 달별자리가 모두 천칭자리이신 분이랍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삶을 꿈꾸나, 죽음, 재생, 부활에 명왕성에서 물들어 사서 고생하는 게 특기랍니다. 별자리에 관련된 책을 쓰신 분다운 자기소개인 것 같아요. 방송작가시고요. SBS 모닝와이드, 생방송 투데이, KBS 여유만만, MBC 기분 좋은 날, 생방송 오늘 저녁 등등등등 교양 다큐멘터리 방송을 만들고 기업체 홍보를 해오셨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별자리에 관련된 컬럼도 쓰시고 강좌나 상담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김은주 작가님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 전쯤에 잠깐 만나 뵌 적이 있었어요. 별자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기억도 나고, 그 당시에 그쪽에 관련된 책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기억도 좀 납니다. 근데 이 책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야, 이 작가님은 이책 쓰기에서 진짜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조선조의 왕 12의 삶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별자리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쓰게 될땐 자료도 엄청나게 모아야 했을 것이고, 필요한 내용들을 또 발췌를 하는 작업, 별자리에 맞춰서 해석하는 작업까지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좀 했었어요. 조선왕이 한두 명도 아니고, 생년월일치를 일일이 찾아보고 별자리를 맞춰서 정리하고 이러는 게, 와, 정말 진이 쭉쭉 빠지는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별자리의 특성을 덧입혀서 그 해석하는 과정이 결코 쉬울 리는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아마도 이분이 20여 년 경력의 방송작가라서 방송작가들은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고 해야 되니까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그런 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책을 쓰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책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를 철저하게 하고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내용을 배워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쓰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쓰신 김문주 작가님이야말로 이 별자리 조선왕조에 관련된 책을 쓰기 위해서 그 과정을 정말 철저하게 거쳐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별자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저는 제 별자리가 뭐였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어요. 뭐 가끔 누가 물어보면 뒤적뒤적거려서 내 별자리가 사자자리래. 근데 또 그러는데 한참 이상 까먹어가지고 내 별자리가 뭐였지? 뭐 이랬었는데, 그만큼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얘기겠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내 별자리가 사자자리인 거를 절대 까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은 걸로 인한 어떤 또 다른 수확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일단 조선의 왕 12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별자리라고 하는 주제와 조선의 왕을 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자들한테 좀 신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자료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별자리하고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내용들이고 신뢰성이 가는 내용들이고, 그게 어쩌면 이 책을 읽을 만한 책으로 만드는데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면 사실 좀 되게 재미없는 책들도 많고 지겨운 책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저는 책이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재미라는 게 낄낄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재미가 아니라 책장을 계속 끊이지 않고 넘겨가면서 보게 만들고 다음 페이지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저는 재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읽기 어렵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반쯤은 실패한 책일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첫 번째 관문인 재미라고 하는 관문을 아주 가뿐하게 통과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별자리라고 하는 요소도 흥미를 끌수 있을 만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왕의 퇴도문답에 나왔던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들었던 다양한 왕들의 어떤 얽힌 이야기들 잘 짜맞춰서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도 간간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뭐 히틀러나 월트 디즈니 뭐 이런 유명한 이 외국의 인사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종종 등장을 하고, 뭐 유명한 외국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등장을 하고, 읽을 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쭉 흩어내려가진 못하고요. 약간 좀 산만한 느낌이 사실 들긴 합니다. 뭐 조선시대 왕 얘기했다가 갑자기 그리스 로마 신화로 건너갔다가 뜬금없이 미국의 유명한 작가 얘기가 나왔다가 뭐 이런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게 뭐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어떤 재미거리들을 끊임없이 소개해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별자리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그래도 읽을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조선왕조실록의 왕들에 대해서, 물론 전부 다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 12분만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쭉 소소한 이야기거리들을 소개하는 책이 있었나 싶어요. 네, 그렇게 정리해놓은 것만으로도 꽤 유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면서 확인해 봤더니 아까 이제 앞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제 별자리는 사자자리입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뭐 태양별자리, 달별자리 이렇게 나오던데 달별자리까지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저는 이제 태양별자리가 사자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의 단종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부분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121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주변에 얼굴이 크고 머리에 힘을 좀 주거나 아예 대머리를 밀고 다니는 이가 있다면 사자 자리일 확률이 높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크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 그 깜장 교복 세대였는데, 저도 중학교 입학할 때 머리에 맞는 규모가 없어가지고 꽤 고생을 했었던 기억도 나고, 군대에서는 훈련소에서 그 지급받았던 전투모를 자대 가서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누가 훔쳐갔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제 머리에 맞는 모자를, 전투 모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머리에 딱 맞는 전투 모자를 써보지 못했던 기억도 나고, 지금도 사실 머리에 맞는 모자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모자를 잘안 쓰거든요. 일단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얼굴이 크다라고 하는 게저 같은 머리 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한다면 일단 한 가지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학 시절에 그 한참 이제 멋부리는 거 좋아했던 그 시절에 제가 머리에 무척 신경 많이 썼던 걸다 기억을 해요. 뭐 머리 한번 감고 말리고 드라이하고 뭐 신경 쓰고 그랬던 걸 생각해 보면 저도 머리에 꽤나 신경 많이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물론 뭐 멋부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머리를 꽤 많이 길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뒤에 묶어놓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좀 남들과 다르네, 머리에 좀 힘을 줬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문장, 얼굴이 크고 머리에 힘을 좀 주거나, 요 짧은 글귀가 저로 하여금 이 별자리에 좀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김은주 작가가 쓰시고 시대창에서 나온 별자리를 읽는 조선왕조실록, 왕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는가 라는 책에 대한 짤막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점 점이었습니다.